안녕하세요, 조이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, 영상을 총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찍을 건데요. 예전에 제가 잡을 구했다는 영상에서도 그렇고, 제가 잡을에 대한 글을 썼었거든요, 블로그에 한번. 그 글에서도 그렇고, 사람들이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리고 일에 대한 후기도 굉장히 궁금했고,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일자리나 뭔가 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. 이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여기 앞에 글을 쭉 썼거든요.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건 여기 글을 잠깐 읽느라고 쳐다보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. 먼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처음 오실 때 다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, 여행 아니면은 뭐 영어, 캐나다니까 영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아무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. 이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는 일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비자예요. 가장 굉장히 자유로운 조건의 신분인 비자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로 오게 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돈을 벌고 원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목적을 좀 먼저 분명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은 웨이지,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페이를 받을 때, 그러니까 샐러리를 받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캐시로 받는 방법이 있고, 또 하나는 체크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, 캐시로 받는 일은 말 그대로 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이죠. 그리고 체크로 받는 일이 있어요. 체크라는 게 뭐냐면요, 수표 같은 거예요. 한국으로 따지면 수표 같은 건데, 제가 받았던 이 체크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이거를 받았을 때 그냥 ATM기에 넣고 제 카드와 함께 이렇게 넣으면은 디파짓이 되는,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의 페이가 있어요. 이게 체크고요.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,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현재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$11.40더라고요. 그러니까 11.4불. 이 11.4불은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그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밴쿠버나, 그러니까 BC나 아니면 뭐 알버타나 다른 주는 또 다른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도시나 지역의 최저임금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똑같이 일한 시간을 이제 시급으로 계산해서 페이를 받는데,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컴 택스가 있다는 거예요. 인컴 택스가 뭐냐면 소득세죠, 인컴 택스가. 캐나다가 나라가 되게 복지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. 나라가 세금을 되게 많이 걷어요. 그래서 그 세금으로 이제 시민들이나 영주권자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게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. 1년 잠깐 이렇게 지내다 가는 워홀러들이나 뭔가 학생들이나 관광 비자들은 사실 이런 택스가 굉장히 아깝죠. 이런 택스가 제 인컴에서 계속 떼지고 나오는 거니까. 그래서 있는 게 택스 리턴이라는 게 있어요. 3월에서 4월 정도가 보통 택스 리턴의 시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가 자기가 돌아가는 시기와 얼추 맞물린다면은 택스 리턴을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인컴 택스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
교통비도 있고요.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것도 택스 리턴에 포함돼서 받았었어요. 어쨌든 자신의 익스펜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증명이 되면 택스 리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 택스 리턴이라는 게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정말 딱 1년짜리 비자를 받고 오는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이 시기가 딱 맞물리지 않는 이상 리턴을 받기 힘들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택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급이 11.4불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급이 계산되는 건 한 10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사실 그런데 택스를 이렇게 제하고 주는 잡이 있고 택스를 제하지 않고 페이를 해주는 잡이 있어요. 이거는 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커미션 잡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커미션 잡은 이런 구조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이 커미션 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커미션 잡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해서 이 얘기도 넣어봤어요. 커미션이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수수료라는 말이죠. 수수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그 번 수익을 오너와 직원이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. 쉽게 예를 들자면은 손님이 와서 30불짜리의 서비스를 저에게 받았어요. 제가 하는 일은 그 커미션이 퍼센테이지가 50-50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30불짜리 서비스를 제가 해줬으면은 오너가 15불을 가져가고 제가 15불을 가져가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. 제가 일을 한 만큼 벌 수 있는 제도인 거죠. 이런 커미션 잡은 보통 서비스직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1대1 서비스직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네일샵이나 뭔가 스파 같은 곳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그렇고 머리 하는 곳 커미션제고요. 아니면 백화점에 의류 매장, 고가 의류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님을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직원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커미션 잡이겠죠? 어쨌든 커미션은 이런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팁잡이에요. 팁잡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주에는 팁 문화라는 게 있죠. 그래서 대표적인 잡이 서버 아니면은 제가 하는 그런 일도 팁잡이에요. 저도 팁을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보통 팁은 그러니까 손님이 페이하는 금액에서 15% 기본적으로 15%에서 20% 정도? 그런데 아 너무 좋았다 하면 25%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팁잡 같은 경우는 뭐 시급이나 아니면 커미션, 그러니까 커미션을 떼고 추가적으로 또 엑스트라로 받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왜 다들 돈을 벌고 싶으면 팁잡을 해라 이러잖아요. 팁잡은 돈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와 팁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서비스 피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거나 예를 들면 손님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제가 또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잡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게 좀 돼야 되고요. 또 서버 같은 그런 직업들은 스마트 서버라는 자격증을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-3주 정도 공부하면 되게 딸 수 있다고 들었어요. 집에서 시험 보는 거고 카메라 같은 거 켜놓고 스마트 서버를 따는 이유는 당연히 서버들은 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에 관련된 그런 법규 같은 거에 대한 자격증이겠죠? 그래서 캐나다에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. 사실 이 외에도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너무 광활하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세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
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럼 끝! Not just a star.